LG전자에 대한 어떤 관점을 저는 이제는 우리가 다르게 봐줘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우리가 백색 가전, 뭐 잘 팔리지 않는 LG의 스마트폰. 근데 여기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가전은 역시 LG입니다. 그거는 뭐 불변의 진리고 이번에 미국 월프를 이기면서 미국 내에서 점유율 1위, 매출액 1위를 갈아치웠어요. 1위를 탈환을 했고요. 유럽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또 1위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민이 많은데 LG전자는 어찌됐든 IT 섹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흐름과 동조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LG전자의 또 다른 색깔론으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아리즈페라는 지역에 공장을 이제 짓는데 차량용 부품 공장을 지어요. 그러니까 전기전자인데 왜 차량용 부품 공장을 짓지?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남들이 해외의 유수기업들이 하면은 와 박수 쳐주는데 왜 국내 기업이 한다 그러면 시선이 안 좋을까요? 저는 그건 이미지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애플도 도전하고 있고요. 소니도 도전하고 있고요. 샤오미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LG가 얼마나 발 빠르게 대응을 했고 열심히 준비를 했냐면 자회사 합작사 중에 LG 마그나라는 합작사가 있어요. 네네. 마그나라는 회사가 캐나다의 부품 회사입니다. 근데 규모가 전 세계 3위를 하는 자동차 부품사예요. 이 회사와 합작법인 LG 마그나를 만들었는데 왜 LG 마그나를 만들었느냐? 애플과 직접적으로 거래를 타개를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마그나예요. 그러니까 애플의 차량용 자율주행차가 나온다 그러면 LG 마그나 부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뭐 LG 이노텍은 뭐 다들 아시니까 그럼 패스. 그다음에 인포테인먼트 1위 한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차량용 조명까지 자회사 중에 GKW라는 회사가 있는데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BMW, 메르세데스 벤츠 쪽에 이 차량의 조명이 또 들어가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몰랐던 정보인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대단한데 박수 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공하길 바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스마트폰 매년 그 적자나는 기업을 과감하게 청산했기 때문에 이제 재무제표도 깨끗해질 수 있는 상황이 와 있고 올해부터 아마 LG전자에 대한 어떤 기대치라든가 다시 재검을 해서 어떤 실적과 흐름들을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즌이 시작됐다. 제2의 인생이 LG전자가 저는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네. 궁금한 게 지금 네. 뭐 LG 마그나라든지 차량용 조명까지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네네. 시장 흐름을 보면 지금 지수를 좀 박스권 안에 가둬놓고 중소형주 안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테마도 형성이 되고 오히려 지금 대형주가 주목을 못 받는 시장인데 네네. LG전자에 지금쯤 매수해도 된다는 건지 전략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략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러면 저는 색깔론을 갈아치웠어요. 이제 LG전자는 IT라기보다 전장 부품사다. 준비 공장을 끝내놨고 멕시코를 통해서 배를 통해서 이동할 필요도 없고 항공기로 네. 이동할 필요 없어요. 그냥 육로로 이동하면 됩니다. 봉쇄령하고 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고 그다음에 실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거래에서 대형주가 막혔지만 삼전과 SK하이닉스로 팍팍 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엊그저께 맞아요. 지난주 흐름 보시면 현대차, 기아차, 만도 그죠? 잘 갔어요. 그러면 틈새 종목이 있다는 거고 하나 더. 조선주도 움직였죠. 오늘 대우조선해양, 앞전에 현대중업. 조선주라든가 대형 또 다른 섹터들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가 되겠죠. 물론 전체 움직이는 게 전체 종목이 100개라면 움직이는 거는 뭐 10개, 15개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우리가 지수의 마인드가 갇혀 계시면 안 됩니다. 지수는 계속 삼성전자를 이용해서 눌러놓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소형주라기보다는 틈새 종목. 그러니까 틈새 종목을 이용해서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거래소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못 간다라는 거보다는 이런 흐름을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삼성전자를 역시 아까 말씀드렸죠. 네. 4거래일 뒤를 봅니다. 4거래일 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4거래일 네. 정도 됐을 때 6만 초반원대, 6만 한 2, 3천원대부터는 분할 매수 들어가줘야 된다. 왜냐하면 환율이 꺾기 시작하면 삼성전자가 반등이 네. 나올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